그래서 오늘 한 사람만을 위한 영상입니다. 껍데기 묵은지 구이 한번 드셔보실래요? 고생하고 있는 아픈 동생을 위한 영상이니까 동생한테 바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건술 장편입니다. 제가 1월 2일 날, 올해 1월 2일 날 아주 장문의 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의 이제 대구 사시는 분인데 저의 진짜 팬이시고 이게 제 방송을 되게 좋아해서 자주 보셨는데 대장암이 또 이렇게 걸리셔가지고 4기로 항암 치료를 현재는 받고 계시대요. 나이도 되게 젊으신 분인데 이 대장암이라는 병이 먹고 싶은 거를 잘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이제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래가지고 1월 3일서부터 제가 연락처를 드려가지고 연락을 하면서 제가 다른 거는 당장은 해드릴 수가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해드리겠다. 참PD의 기를 넣어서 분명히 그 나쁜 병이 없어질 거고 항암치료 잘 받으시라고 거의 매일매일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내고 있는데 그 몸 괜찮았을 때 껍데기에 소주 먹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형님이 먹는 걸 너무 보고 싶으시대요. 근데 제가 또 그거를 안 먹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만을 위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녹진이세요. 오래된 녹진이신데 지금 투병 생활하고 계시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데 힘들 땐 정말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 댓글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아마 보실 겁니다. 그거 보시고 우리 동생은 꼭 용기 잃지 말고 치료 꿋꿋이 받아서 완치해가지고 제가 완치하면은 평생 소주 사준다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몸 관리하면 술은 못 먹겠지만은 평생 제가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으니까 꼭 완쾌해가지고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동생이 한 사람을 위한 동생인 영상인데 치료 잘 받고 응원하는 마음에서 껍데기를 먹어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또 껍데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일단은 벌집 껍데기로 준비를 했고 네 가지를 준비했어요.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일반적으로 기본 껍데기고요. 그 다음에 양념 껍데기고요. 핫 불갈비 껍데기.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갈비 껍데기예요. 이렇게 해서 네 개 주문했습니다. 요거 350g 벌집 껍데기 3,9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바로 까가지고 정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본, 요건 갈비. 갈비 맛. 요거는 핫불갈비. 그리고 요거는 그냥 양념. 아, 요거는 약간 빨간 양념이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껍데기 시컷 한번 먹방, 제가 먹방은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다 같이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 눌림판도 준비를 했어요. 요쪽부터 해야지 이게 좀 괜찮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주 잘 구워졌어요. 껍데기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더 맛있어. 콩가루, 콩가루. 아, 여기 있지, 콩가루. 아유, 여기 있지. 껍데기랑 콩가루는 국룰입니다, 국룰. 잔잔가시야, 참, 참, 참. 와, 정말 맛있다. 이거 양념이 제가 이거 다 먹어봤는데 솔직히 기본은 그냥 노멀한 맛인데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싼티 안 나고. 양파쌈 한번 갈게요. 이렇게 양파에다가 매운 거 싫으신 분들은 양파에다 여기 된장 살짝 묻힌 다음에 껍데기 있잖아요. 튼실한 놈으로 이렇게 해서 양파랑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네. 콩가루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다 넣고 쌈장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진짜 맛있네 이렇게 먹으니까. 양념이 여러분들 제가 해보니까 양념이 제일 빨리 타고
갈비 핫갈비는 그냥 갈비집 양념 있잖아요. 거기에 핫갈비는 매운 거고 요 양념이라고 써 있는 게 가장 잘 타면서 양념이 많이 묻어 있어 그런지 술안주로는 이 양념 되게 좋아요. 아 요거 진짜 우리 녹지리 중에 매콤한 거 좋아하는 분들 있으면은 요거 한 입 내가 딱 먹여주고 싶네. 하지만 오늘은 고생하고 있는 아픈 동생을 위한 영상이니까 동생한테 바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답죠? 아, 김치? 김치 원해? 나 잠깐 그러면 자리 비워도 돼요? 알았어. 원하면 해줘야지. 원하면 다 해줄 수 있어. 왜냐고? 녹진이들을 사랑하니까. 자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구워졌죠? 기름에 거의 뭐 범벅으로 구워졌는데 요거를 어떻게 먹냐? 자 봐봐요. 이렇게 놓고 일부러 이걸 길게 냅뒀죠. 이렇게 두고 와 한 입 드셔보실래요? 껍데기 묵은지 구이 한번 드셔보실래요? 완벽하죠? 와 진짜 맛있다. 역시 묵은지는 최고의 묵은지야. 그래서 여기서 밥을 이렇게 놓고 설거지까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같이 해줘야 돼요. 이거 껍데기 볶음밥입니다. 묵은지 껍데기 볶음밥. 이렇게 김가루는 여러분들 늘 김가루 안 넣으시던지 넣을 거면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어야 돼요. 아예 안 넣던지 애슬프게 넣을 거면은 넣지 마세요. 넣을 거면 이렇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으세요. 그래야 맛이 납니다 김가루가. 예술의 경지까지 뽑아낸 묵은지 돼지 껍데기 볶음밥. 묵은지 이렇게 하나 올려가지고 요거는 어디 가서 이제 솔직히 돈 주고도 못 먹죠. 와 할 말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아 맛있다. 이 껍데기가 쫀득쫀득 씹히거든요. 그게 예술이야. 누룽지는 좀 구수한 맛을 내면서 얘가 쫀득쫀득하고 김치가 이제 시큼시큼하면서 그 묵은지 꾸릭꾸릭한 향 내면서 아 완벽해. 맛있다. 참. 노른자. 건강한 맛. 고소해. 노른자 너무 맛있다. 맛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한 영상 돼지 껍데기 항암 치료하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어떻게 좀 대리만족이 됐냐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잘 받아가지고 완치하면은 내가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희망 잃지 말고 힘들 때마다 요 댓글, 요 영상을 들어와가지고 밑에 있는 댓글 읽으면 많이 큰 도움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파이팅! 녹화는 여기까지. 이 기름을 많이 날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게 얇아요. 진짜 껍데기만 먹는 거고 요즘 방식은 기름을 좀 많이 익게 해서 기름을
정형을 해서 이렇게 기름을 녹여서 이렇게 먹거든? 이게 요즘 스타일. 옛날 스타일이랑 좀 다릅니다. 아우, 진짜 맛있네.